전국 여자 축구 대회 초등부 따오기 그룹 결승전입니다. 경남 남강초와 전남이에요. 네. 그리고 뭐 그 뒤로 이어지는 울산 서부 초등학교와 인천 가림 초등학교 경기에서도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지금 뭐 모든 경기에 득점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노란색 지켜냈던 최세은. 자, 프라이네에서 범예주가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네, 안수정이에요. 네. 안수정. 슈팅! 골! 안수정! 자, 오늘 경기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0. 네. 전남 강양중앙초에서 범예주 선수를 제외하면은 네. 안수정 선수가 세 골로 득점이 가장 많았었는데 네. 또 안수정 선수가 한 골 해줍니다. 자, 그리고 범예주 선수의 도움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내주는 패스 굉장히 좋았고 네, 첫 터치부터 잘라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드리블에 이은 마무리. 자, 마지막 패스 연결되지 않았는데 자, 왼쪽에서 황다빈이 원터치 패스로 범예주에게 범예주 슈팅! 골! 범예주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1-0. 네, 범예주 선수 뭐 발도 굉장히 정확하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범예주 선수는 이번 대회 16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약간 초등학생 선수의 플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과 어떤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황다빈 선수의 원터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범예주 선수의 이 돌파와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했던 득점 장면이었는데 들어가는 안수정.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안수정. 낮은 크로스. 오미영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남겨줬습니다. 네. 사실 뭐 중계하는 저희도 굉장히 오 예. 자, 네, 지금 한기성 해설의 이 소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 번에 바로 슛 내렸는데요. 자, 하지만 간접 프리킥이었기 때문에 골문으로 들어가더라도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추가 시간까지 모두 흘러가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 2-0. 광양중앙초가 광양중앙초가 조금 더 달아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네. 남강초로서는 사실 추가 골을 네. 이제 빨리 얻어낼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되게 안정적인 캐칭을 보여줍니다. 자, 전방으로 길게 차줬고요. 자, 볼을 안수정이 가져왔고 이미랑 뒤쪽에 범예주 그대로 슈팅! 골! 범예주입니다. 우리 경기 두 번째 골 범예주. 네. 스코어는 3-0입니다. 아, 네, 또 골을 넣고 카메라 쪽으로 네. 달려가서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이 네, 굉장히 노련미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자, 저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골맛을 또 굉장히 많이 봐야 하는데 네. 네, 충분히 이번 대회에서부터 그리고 뭐 작년에도 그렇고요. 범예주 선수의 활약은 항상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뒤로 내주고 네, 망설이지 않고 바로 논스톱으로 슈팅을 연결한 게 네. 아무래도 골키퍼가 준비를 하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쪽에서 볼을 이어봤습니다. 아, 네, 지금 패스 좋았죠. 그리고 중앙에 범예주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범예주 슈팅! 자, 역구무를 때렸습니다. 네, 지금은 마지막까지 수비가 굉장히 네, 포스... 광양중앙초입니다. 네, 광양중앙초등학교가 지금 운동장도 굉장히 넓게 써주면서 네, 네, 확실히 여유 있는 경기 운영 때 가져가고 있는. 범예주, 네, 또 열렸죠. 왼쪽에 이수민이 있어요. 이수민 슈팅! 자, 하지만 자, 이수민의 슈팅은 자, 아쉽게 골문으로 향하진 않았습니다. 네. 반대편? 자, 김한나 선수가 볼을 끊어냈습니다. 범예주. 자, 범예주 선수의 마지막에 이제 팬텀 드리블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전남 광양중앙초, 경남 남강초의 제20